여러분 여기 개천국이에요. 진짜 구조가 홈트랑 너무 비슷합니다. 진짜 근데 여기 호텔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아 똑같아. 그럼 저희는 이제 드디어 로체스터 집으로 오늘 올라갑니다. 또 한 9시간 정도 운전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안전하게 예, 조심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밥을 대충 어제 중급식점에서 먹고 남은 거 데펴서 대충 먹고 갈 겁니다. 이 호텔 90불짜리인데 조식이 있어요. 홈트랑 완전 똑같네요. 예. 예, 주스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오트밀도 있고 그래놀라 시리얼 똑같은 게 있네요. 요거트도 있고 빵도 있고. 호텔에 먹을 게 음료수밖에 없습니다. 와이프가 와플을 가져왔는데 맛이 하나도 없네요. 와플도 맛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기대하죠. 웃기신다. 맛있습니다. 지금 먹어도 맛있네요. 저희는 애들 이제 오줌 씌우고 가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맥스 너 혼나. 내려가. 아이 기자석들. 아이 너티보이. 가자 앉아 엎드려 출발. 말을 안 듣겠지. 녀석들아 출발이야. 빨리 앉아 엎드려. 1시까지 운전하려고. 9시간 21분 네, 찍히네요. 네, 아주 먼 거리에요. 이제 저녁 6시 반 찍히는데 아마 저희가 중간중간 한 3번 정도 쉴 거기 때문에 네, 7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안 막힌다면. 출발해 볼게요. 날씨는 좋습니다. 이제 여기는 추워요 여러분. 네, 영하 1도 뭐 이 정도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동네로 가면 영하 9도 10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떨어지겠죠. 여러분 새해 1월 1일 아침입니다. 저희는 이제 로체스터에 있는 집으로 가고 있고요. 네, 한 9시간 반? 그냥 넉넉히 한 10시간, 1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000km를 가는 여정입니다. 엄청나죠. 한국에서 이제 종주로 한다 하면 가장 긴 무게 대략 한 600에서 700km 정도잖아요. 근데 미국 땅덩이가 크긴 큽니다. 이건 뭐 사실 종주도 아니거든요. 이건 반 정도 가는 건데 1000km라니 엄청나죠. 쿠키 좀 보세요. 쿠키 또 코 박고 코너에 우리 아들은 이렇게 편하게 자고 있네요. 아이고 귀염쟁쟁이도. 아이고 맥스 봤어? 이렇게 자. 아가 맥샤 아빠 여기 있지요. 어? 맥샤 아빠 이제 치카가 담배가 돼. 리치모드네요. 도시요 도시. 한국에는 리치모드 제과점이 많은데요. 그거랑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운전 교체를 하려고 기름도 넣고 그러려고 지금 러브 트래블 스탑에 왔습니다. 주유소예요. 주유소인데 약간 반려동물 그 도그파크 컨셉으로 운영하고 있죠. 사람을 넣고 있습니다. 네, 디젤이 있고 그리고 세 가지 등급이 있어요. 네, 플러스 그리고 프리미엄이 있고 일반이 있습니다. 저 일반은 2.8 오고 네, 뭐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여기는 이제 주유소 체인인데 이렇게 러브즈라고 있죠. 러브즈 트래블 스탑이에요. 전체 이름이 이렇게 편의점 같은 것도 있고 식사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휴게소죠. 휴게소. 미국의 전형적인 휴게소 트래블 스탑. 뭐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저기 레스트룸 먼저 들려서 가볼게요. 공구 같은 것도 파네요. 좋은 거 하나 사가야 되겠다. 휴게실에 휴게 시간으로 샤워실도 있습니다. 대박. 샤워실도 있고 심지어
런더리룸도 있어요. 와 대박이다. 코인 런더리가 있습니다. 러브스트랩을 그래요. 저기 코인 런더리도 있어. 있어. 그리고 샤워실도 있어. 원래 있어. 짱인데? 난 몰랐지. 이건 그 뭐죠? 저 물류차? 오케이. 그런 거로 좀 유명하다고 합니다. 가자 가자. 맥슈 일로와. 맥슈 맥슈. 맥슈 맥슈 일로와. 와 엄청 큰 차들 많죠. 맥슈 일로와. 맥슈. 아 차 엄청 큽니다. 미국의 주유소 겸 휴게소 이렇게 넓습니다. 차들이 많아서 엄청 시끄럽네요. 이쪽으로 가볼까? 쿠키 저 돌 위에다 싸게 하면 되겠다. 되게 춥네요. 진짜 야 춥다 추워. 이제 플로리다는 따뜻하고 좋았는데 됐고요. 저는 이제 한 3시간 운전했습니다. 워싱턴 쪽으로 가고 있어요. 워싱턴에는 들리지 않고 바로 로체스터 우리 집으로 갈 겁니다. 집이 최고예요 여러분. 비가 이제 워싱턴 쪽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비가 눈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참 날씨하고 플로리다랑 이 도로 주변에 이 자연환경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여기는 이제 완전 그레이 브라운이죠. 브라운 그레이에 가까운 브라운. 예 아무튼 플로리다는 이제 푸릇푸릇 했었잖아요. 예, 그린그린 했었죠. 여기는 그레이. 완전 시골로 들어왔어요. 저희 로체스터에 익숙한 그런 풍경이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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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맥슬로 저희는 어김없이 맥도날드에 들렸다가 밥 먹고 애도 오줌 세우고 바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키 목말랐나 봐. 조금만 마셔. 마셔. 맥스는 물 마셔. 마셔. 맥스는 안 마셔. 됐다 됐다 많이 마셔. 좋습니다. 진짜 완전 좋아. 자리 잡는 거 봐. 이렇게 에이키야 크게 엎드려 엎드려. 이제 4시간 28분 남았습니다. 밖에는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2시간 50분 밖에 안 남았고요. 7시 10분이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 해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 같고요. 보이지가 않네요. 날씨가 흐려서. 이 시골길을 달리는 기분은 참 평화롭고 좋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요. 자율주행도 아주 잘 먹히고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따가 집에서 도착해서 뵙도록 할게요.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6시 57분 도착 예정이고요. 예, 지금 깜깜합니다. 예,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리스 쪽으로 가는 길이라 아마 굉장히 여러 번 지나갔을 겁니다. 드디어 20분 남았고요. 지금 로체스터 저희 동네는 눈이 이렇게 쌓여서 눈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하, 여기가 로체스터 파워죠. 여러분 3분 남았습니다. 집이에요. 야, 드디어 왔다. 5,000km의 여행을 마치고 아마 한 4,50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500km의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월 1일에 2023년 1월 1일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저녁에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데 회전 교차로가 있죠. 쪽입니다. 멀리 드라이브. 여기 사슴들이 사는데
자, 집으로 가는 길. 눈이 많이 왔나 봐요. 곳곳에 좀 눈이 보이네. 애들도 어떻게 다 알고 이렇게 일어났네. 진짜 집에 도착합니다. 범이 있어. 알아. 알아. 알고. 도착했습니다. 이제 짐을 옮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슬퍼 슬퍼. 왜래? 지겨지? 별로 심심했지? 아이고. 좋아해. 애기 부리고 있어. 언니, 요즘 냄새 장난합니다. 혼자서 심심했지, 그렇지? 소리가 다. 한번 하고. 정리를 대충 했고. 자, 강아지한테 데려오겠습니다. 너무 춥네요. 제 차에도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밀리 보러 가자. 밀리 보러 가자. 잠깐만. 아이고. 이거 봐. 이렇게 용이다. 밀리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좀 사, 맥스 일로 와. 맥. 밀리 내려와서 맥스랑 같이 인사해. 빨리 들어가. 오케이, 이거 봐. 내가 할게. 역시 집이 최고네요. 예, 지금까지 저희 10일간의 예, 여행을 로드트립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시끄러. 이게 현실이죠. 예.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된장찌개입니다. 김치와 밥, 김, 이렇게. 근데 우리 맥스가 너무 귀엽게 이러고 있어요. 졸린데, 잔다. 아유, 천사 같아. 쿠키는 여기 있고요. 너무 귀여워. 발 보세요, 발. 천사 졸린가 봐요. 쿠키, 쿠키 이렇게. 쿠키 아주 생생해 보이지. 이제 졸려가지고 지금 뻗었습니다. 뻗었어요. 저희도 이제 올라가서 쉬겠습니다. 밀리가 되게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혼자 있었거든요. 친구가 봐주고 했는데 되게 애교가 많아졌어요. 여기 경쟁하려고 온 거야 우리. 나 경쟁 싫어. 진짜. 내일 또 가서 일 한번 해보자. 만지래. 나 갑자기 내가 싫은 거 어떡해? 그래, 민규 씨 말 잘해준다. 걔는 알겠어. 그럴 것 같아. 네, 민규 씨 많이 미겠다, 진짜. 나 미는 거 봐. 아이고, 아프지. 아파, 임마. 미는 거 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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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얼마 전에 왔잖아, 짱구.